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하는 영상은 고대 일본의 천황들 중에 중국풍의 시호에 영맹한 의미의 한자, 부자가 붙은 시호를 갖고 있는 천황들을 찾아보면서 고대 한국과 연관된 여러 가지 내용을 알아보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의 영상에서 고대 일본 천황들의 중국풍의 시호는 여러 한자가 포함되어 있으나 신성한 의미의 한자, 신자가 포함된 시호를 갖는 인물 4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초대 신무천황, 10대 숭신천황, 15대 응신천황과 응신천황의 어머니 신공황후가 더해져서 고대 일본 역사에서 4명만이 신의 한자가 포함된 이름이 부여된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들 4명의 신의 한자가 포함된 시호가 부여된 인물들은 고대 한국과 연관된 많은 이야기들을 일본의 역사서에 남기고 있는 것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고대 일본의 천황들 중에 중국풍의 시호에 영맹한 의미의 한자, 무자가 붙은 시호를 갖고 있는 천황들은 누가 있고 그들과 고대 한국은 어떤 연관된 이야기들을 남기고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무의 한자가 붙은 시호가 부여된 천황들은 사납고 용맹스러운 것으로 말해지는 의미로 보이기도 합니다만 고대 일본의 천하에게 보통 무의 한자를 쓰는 경우는 병란의 반발을 미리 막는다는 의미가 많이 있는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무의 한자가 붙은 시호를 갖고 있는 천황들은 초대 지무천황이 있고 그 외에도 5명이 더 있습니다. 25대 무열천황, 40대 천무천황, 42대 문무천황, 45대 성무천황, 50대 환무천황입니다. 무열천황은 일본 서기에서 기록한 것을 보면 다른 천황들에 비하여 가장 포악한 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잔인한 내용의 기사는 글로 옮기기에 민망할 정도로 잔혹한 모습을 보이는데 시호에 무, 한자 들어간 천황으로서는 다소 무색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만 고대 한국과 연관되어 의미 있는 기사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일본 서기 무열천황 7년 505년에 백제 왕이 사하군을 보냈는데 자식이 생겨 법사군이라 하였고 이가 왜군의 선조다라는 기사에 나오는 사하군은 교토 시대를 연 환무천황의 어머니가 무령왕의 아들 순타태자로 알려 있는데 이 사하군이 순타태자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무의 한자가 붙은 시호를 갖고 있는 40대 천무천황은 고대 일본 역사에서 아주 특별한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일본의 역사서 일본서기의 편찬을 명한 천황이지만 실제 편찬되기에는 여러 천황을 거친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편찬되면서 천무천황 이후의 주변 상황은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서기에 한 명의 천황을 상하 두건으로 쓰여진 것은 천무천황 뿐입니다. 그리고 천무천황 시기에 일본이라는 국호와 천황이라는 호칭이 정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풍 시호에서 하늘 천자를 쓰는 천황은 지금 이야기하는 천무천황과 그의 형으로 기록된 백제 멸망 시에 대규모 백제 구원군을 보낸 천지천황 두 사람 뿐인 것도 특이합니다. 그것은 이후의 천황과 황족이 천지천황계와 천무천황계로 구분되어 조상이 되는 의미가 있기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에게는 지략의 왕으로,
동생에게는 무의 왕으로 시호를 부여한 것은 의도적으로 부여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천무천왕은 천지천왕 사후에 임시의 난을 일으켜 조카 대우황제를 몰아내고 천왕에 즉위하면서 강한 무력을 사용한 기록이 있지만 그 이후에 일본이라는 나라를 정비하여 평화롭게 만든 것도 있는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무의 한자가 붙은 시호를 갖고 있는 42대 문무천왕은 40대 천무천왕의 아들 초벽황자의 아들이고 그 후예가 45대 성무천왕입니다. 천무계의 천왕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무의 한자가 붙은 시호를 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5대 성무천왕은 일본 역사에서 오랜 기간 동안 권력의 핵심에 있어 왔던 후지와라 가문 계통의 천왕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가라히토, 한인 기록이 남아있는 후지와라노 가마다리의 아들인 후지와라노 후이토의 딸 미야코인데 그의 부인도 후지와라노 후이토의 딸 고묘시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와 부인이 모두 후지와라노 후이토의 딸입니다. 부인이 이모인 것입니다. 45대 성무천왕 때는 불교가 크게 융성하여 나라시의 대불로 유명한 동대사의 대불전을 건립한 것으로 유명하고 그의 부인 광명황후는 자신하고 성무천왕과 연관이 있는 물건을 대불에게 봉헌하고 그 보물들을 포함하여 약 9천여 점의 보물이 정창원에 보관되어 지금까지 전해지는데 그곳에는 백제, 신라에서 넘어간 보물들도 많이 전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무의 한자가 붙은 시호가 마지막으로 보이는 50대 환무천왕은 어머니가 백제 무령왕의 후손이라는 기록이 있고 일본 역사에서 1100여 년 수도였던 해이안경, 교토를 수도로 정하고 시작한 인물입니다. 환무천왕은 시호에 무자가 붙은 앞에서 언급한 천무천왕, 문무천왕, 성무천왕이 천무천왕 계통이었으나 이와는 계통이 다른 천지천왕의 후손입니다. 천지천왕의 직계 증손입니다. 환무천왕이라는 시호는 무력을 크게 사용한 용맹한 의미의 무자에서 찾기보다는 앞에 붙은 푯말, 환자의 의미에서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푯말 환자는 단군 신화에 등장하는 환인, 환웅 등을 볼 수 있으나 그다지 일본인의 이름에는 잘 보이지 않는 한자이기도 해서 환무천왕의 환자 사용도 이상하고 무를 사용한 것도 아주 특이하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무천왕의 시호는 푯말 환자에서 의미를 많이 찾기도 합니다. 환이라는 글자의 원래 의미는 표시하는 나무라는 뜻이 있는데 사방의 영토를 무력으로 평정했던 인물을 칭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푯말 환자의 또 다른 의미는 관을 묘지 구멍으로 내리기 위한 네 개의 기둥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천무천왕계의 시호에 무자가 붙은 많은 천왕계를 무덤구멍으로 내렸다는 숨겨진 의미가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환무천왕은 앞에서 보인 천무, 운무, 성무를 잇는 계통이 아니라는 데서 무의 왕관을 끝을 내는 역할을 한 인물로 이런 시호를 남긴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고대 일본 역사에서 신성한 의미의 신자 붙은 4명의 천왕과 황후가 고대 한국과 많은 연관된 이야기를 남기고 있듯이 용맹한 의미의 무자 붙은 6명의 천왕들도
일본 역사 속에 숨겨진 이야기들과 고대 한국과 연관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고대 한국과 일본의 연관된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계속 올리겠습니다. 이 동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와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